안녕하세요. 파이팅 홍콩 TV입니다. 굴삭기 기능사 필기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스피드 암기 노트를 여러 번 반복하셨다면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겠지만 좀 부족하다 싶으면 이번 파이널 10분 정리를 통해서 마무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총 6편으로 이루어져 있고 1편 굴삭기의 작업 장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굴삭기의 작업 장치. 자, 굴삭기의 분류와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굴삭기는 수행하는 작업에 따라 작업 장치 모양을 알면은 쉽게 분류를 할 수 있는데요. 백호, 셔블, 쇼벨, 크램쉘, 브레이커, 그래프, 이젝터, 파일 드라이버, 어스워거, 크러셔, 이런 수행하는 작업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는데 뒤에 사진을 보면서 다시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고요. 주행 장치에 따라서는 무한 궤도식, 크롤러, 기어간다는 크롤러형이죠. 무한 궤도가 장치되어 있는 크롤러식과 그리고 타이어식, 휠을 이용하는 타이어식이 있습니다. 자, 무한 궤도식은 기복이 심한 곳, 습지, 사지, 연합지에 적합합니다. 탱크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무한 궤도는. 자, 2km 이상 주행 시 트레일러에 탑재를 해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타이어식은 주행 저항이 적고 자력으로 이동을 하며 변속 및 기동성이 좋고 장거리 이동에 적합합니다. 습지나 사지에는 바퀴가 빠져서 곤란하겠죠. 그러면은 모양을 보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호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요 버킷 모양이 일반적으로 파내는 데 적합하게 이렇게 생겼고요. 이거를 거꾸로 해놓은 것이 바로 셔블, 쇼벨입니다. 셔블이라고도 하고 쇼벨이라고도 하죠. 이런 모양입니다. 그 다음에 브레카, 브레이커, 돌을 부수거나 진동을 이용해서 부수는 그런 작업 장치죠. 그 다음에 우드 그래플, 이렇게 움켜쥐는 그 나무를 운반하는, 짚거나 운반하는 요 집게에 달린 게 우드 그래플입니다. 어스오거는 지구 송곳 뭐 이런 뜻인데, 오거, 요 오거 장치가 요 송곳처럼 나사 모양의 요 오거를 지면에다 박아 넣는, 돌면서 박아는 스크류 모양으로 이렇게 박아 넣는 게 어스오거고, 파일 드라이브는 이 파일, H빔을 땅 아래 박는 그런 작업장치가 되겠습니다. 크램쉘은 조개 모양, 조개 모양으로 여닫는 모양으로 생겼고 어떤 습지나 강바닥 이런 데를 굴착을 할 때 사용하겠죠. 그 다음에 이젝터 버킷은 요 혓바닥 모양의 진흙 같은 걸 팔 때 혓바닥 모양의 이젝터가 찐득찐득한 것을 떼내는 그런 역할로 이렇게 움직여서 할 수 있도록 생겼습니다. 자, 굴삭기의 전체 모양을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상부 회전체, 사람이 탑승해서 조종을 할 수 있는 캐빈이 장착된 요 상부 회전체가 있고 아래 주행을 할 수 있는 주행장치, 하부 추진체, 하부 구동체라고 이렇게 바꿔 부르기도 하는데 트랙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붐 암 버킷, 붐 암 버킷으로 되어 있는 요 작업장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버킷, 암, 실린더, 암 실린더, 붐 실린더, 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상부 회전체와 붐을 연결하는 것이 붐 실린더, 자, 붐과 암을 연결하는 게 암 실린더, 그 다음에 암과 버킷을 연결하는 것이 버킷 실린더, 요 실린더 유압장치가 이렇게 달려 있고요. 그 다음에 버킷과 암은 요 링크로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붐과, 이 붐과 상부 회전체는, 요 작업장치와 상부 회전체는 이 푸핀으로 연결됩니다. 위에 한 문제 나와요. 푸핀으로 연결됩니다. 자, 상부 회전체는, 자, 5번 요게 캐빈이죠. 캐빈과 그 다음에 뒤쪽에 엔진부가 있는데, 자, 앞쪽에 작업장치의 무게를 지탱하기 위해서,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밸런스 웨이트, 요 뒤쪽 부분을 밸런스 웨이트 혹은 카운터 웨이트라고 부릅니다. 자세한 건 뒤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차량에 탑승했다라고 했을 때 요 작업장치를 어떻게 움직이냐? 요 작업장치는 두 개의 레버로 움직이게 되어있습니다. 좌측 레버는 암 그리고 스윙 하는 데 쓰이고요. 두 가지 기능입니다. 그 다음에 우측 레버는 붐과 버킷을 움직이는 데 씁니다. 자, 우측부터 보면은 이거 어차피 실기할 때 우리가 다 외워서 숙달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살펴보는 게 좋아요. 자, 우측 레버, 레버를 앞으로 이렇게 밀게 되면은 붐을 내리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몸쪽으로 이렇게 당기게 되면은 붐을 올리는 그런 동작이 되겠죠. 그 다음에 좌우는 버킷을 움직이게 되는데 우측으로 하면 버킷이 벌리게 되고 이게 벌리니까 바깥으로 되겠죠. 이게 안으로가 아니고. 그 다음에 왼쪽은 버킷을 오므리게 됩니다. 안쪽으로 오므리게 되겠죠. 다음 굴착 작업을 할 때 요 암을 바깥으로 펼치는 건 좌측 레버를 밀게 되면 밖으로 펼치게 되고, 자, 암을 오므리는 거는, 안으로 오므리는 거는 좌측 레버를 몸쪽으로 당기면 암을 오므리게 되겠습니다. 자, 상상을 하면서 한번 생각해 주세요. 자, 우측으로 스윙하게 된다, 좌측으로 스윙하게 된다. 직관적으로 좌측 레버를 우측 또 좌측으로 이렇게 밀었을 때 전체 상부 회전체가 스윙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붐, 암, 버킷이 그러면 어떤 일을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붐은 아까 말씀드렸죠. 푸핀으로 상부 회전체에 연결이 되고 유압 실린더로 상하 운동을 하게 됩니다. 자, 유압 계통의 누설, 유압류가 부족하다. 그러면 붐 속도가 느려지게 되겠고, 실린더 배관 파손, 내부 누출, 스풀이 누출되면, 자, 붐 자연 하강량이 많아진다. 이건 문제로 많이 나오죠. 붐의 자연 하강량이 많아지는 건 어떤 유압부 계통에 문제가 있다. 실린더가 파손이 됐거나 내부의 유압이 누출이 되면 자연 하강량이 많아지고, 붐 레버를 계속 당기고 있으면 릴리프 밸브와 시트가 손상된다. 붐 레버 계속 당기고 있으면 릴리프 밸브와 시트가 손상된다. 좁은 도로 도랑을 구착 시에는 오프셋 붐. 오프셋 붐은, 자, 붐은 상하 운동을 한다고 했는데 좌우 각도 60도로 좌우로도 움직일 수 있는 게 이 오프셋 붐입니다. 그래서 좁은 도랑 굴착 시에는 좌우 각도 60도, 상부 회전 없이 붐만 회전을 시킬 수 있는 이 오프셋 붐을 사용한다.
자, 암에 대해서 알아보면 붐과 버킷을 연결하면서 붐 암각도는 80에서 110도시 굴삭력이 최대가 된다. 펌프 토출량이 부족하면 멈춤 현상이 발생한다. 펌프 토출량 부족 시 멈춤 현상이 발생한다. 자, 이렇게 잠시 일시적으로 잠시 멈추는 거 숨돌리기 현상이라고 말하죠. 자, 버킷. 버킷은 도랑파기, 굴토, 토사, 상차 시에 적합하고 굴삭기 규격은 버킷의 1회 산정 용량. 1회 산정 용량으로 제곱미터로 표시를 합니다. 버킷 투수는 마멸이 방지되는 역할을 하며 3분의 1 마모됐을 시 교환합니다. 2분의 1, 3분의 1 아니고 2분의 1 아니고 3분의 1 마모 시 교환한다. 자, 상부 회전체는 360도 회전하게 되겠고 굴삭기의 스윙은 유압 모터로 작동한다. 굴삭기의 스윙은 유압 모터로 작동하고 유압 컨트롤 밸브, 릴리프 밸브인 유압 컨트롤 밸브나 스윙 모터 손상 시에 동작에 지장이 생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자, 선회 장치는 모링볼. 선회 장치 구성 요소는 모링볼. 스윙 모터, 스윙 모터는 피스톤 모터로 되어 있습니다. 스윙 모터, 피니언, 링기어, 스윙 볼 레이스. 예, 스윙 모터, 피니언, 링기어, 스윙 볼 레이스. 모링볼. 모링볼. 자, 회전 고정 장치는, 자, 굴삭기 트레일러 운반 시에 상하부를 고정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 회전 고정 장치는 당연히 굴삭기를 내릴 때는 내려서 이제 작업을 해야 될 때는 풀어야 되겠죠. 그래서 하차 시에는 푼다. 센터 조인트, 스위블 조인트라고도 하는데, 자, 상부와 하부를 연결하는 겁니다. 회전부 중심에 설치되어서, 자, 회전 시에 오일 관로가 꼬이지 않고 유압을 하부 주행체에 원활히 공급해서 주행을 하게 되는데, 자,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센터 조인트, 스위블 조인트입니다. 밸런스 웨이트, 카운터 웨이트라고 하는 건 작업장치 중량의 뒷부분이 들리거나 작업 시 앞으로 넘어지지 않도록 밸런스를 꽉 잡아준다. 그게 바로 밸런스 웨이트, 카운터 웨이트입니다. 자, 하부 구동체. 하부 구동체에서 출제 비중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잘 이해를 해야 되겠는데, 무한 궤도식에서 출제가 많이 됩니다. 자, 타이어식은 자동차와 유사한 휠형이 되겠고, 무한 궤도식, 탱크형 무한 궤도식이 출제가 많이 됩니다. 단골 문제는 다음 중 무한 궤도식 굴삭기 하부 주행체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이런 문제가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뭐 어떤 것들로 구성되어 있고 명칭이나 역할들 다 알아야 되겠죠? 자, 요거 보면 먼저 한번 볼까요? 자, 트랙. 아, 트랙을 구성하는 건 이 바깥에 트랙 슈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자, 앞쪽에 장력 조정을 하고 전 후진시켜서 장력을 조정하고 방향을 유도하는 아이들러, 요 동그란 아이들러가 있고, 뒤쪽에는 요 톱니바퀴 모양의 스프로킷. 장력, 트랙 장력 이완 또는 과대로 이상 마모가 발생한다고 되어 있는데, 요 스프로킷이 있고, 요 중간에는 주행 모터가 양쪽 총 두 개가 있습니다. 트랙에는 주행 모터 두 개다. 그다음에 상하부에 롤러가 있는데, 상부 롤러는 트랙의 처짐을 방지하고 트랙을 지지한다. 이게 맞는 말이고, 자, 하부 롤러는 굴삭기 전체 무게를 지지합니다. 전체라는 말이 들어가면, 전체 무게라는 말이 들어가면 하부 롤러예요. 자, 트랙 마모 방지용은 아니다. 트랙 전체 무게를 지지한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리코일 스프링은 요 아이들러에 연결돼서 충격을 완화하는 역할을 한다. 여기까지 하고 앞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무한궤도식 하부 구동체의 구성 요소는 트랙 프레임, 상부 롤러, 캐리어 롤러라고도 하고요. 이 말을 바꿔서 잘 나옵니다. 상부 롤러, 캐리어 롤러, 하부 롤러, 트랙 롤러, 트랙 아이들러, 리코일 스프링, 균형 스프링, 스프로킷, 주행 모터 등으로 구성되어 있죠. 뒤에 아까 앞서 본 것들 다 설명했는데 설명 안 한 요 균형 스프링이 뭐냐? 균형 스프링은 이 정면에서 트랙을 봤을 때 요 좌우 균형을 맞춰주는 요 판들이 이렇게 지나가는, 이렇게 겹겹이 되어 있는 게 균형 스프링이 되겠습니다. 자, 요 트랙 자체에 무한을 궤도식 하부 구동체에 트랙이 속해 있는 이 트랙 자체의 구성품이 뭐냐, 이런 문제도 나와요. 그래서 트랙 슈 볼트, 링크 핀, 부싱, 더스트 실, 요거는 트랙 자체의 구성품이다. 마스터 핀은 트랙을 쉽게 분리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마스터 핀도 구성품이 되겠죠. 트랙 슈 볼트, 링크 핀, 부싱, 더스트 실, 마스터 핀까지. 자, 설명 안 한 부분은, 자, 트랙 슈에서 요 앞쪽 부분 아이들러와 요 상부 롤러, 첫 번째 상부 롤러 사이에서 우리가 이 트랙의 장력을 측정한다. 요 부분 알아두시고, 자, 트랙 상부 롤러는 스프로킷과 아이들러 사이에서 트랙이 처지는 걸 방지하고, 아이들러는 트랙 앞부분에서 트랙 장력을 조정하고 진행 방향을 유도한다. 짱빵짱빵, 아이들러 짱빵짱빵, 이렇게 외워두시면 되겠죠. 트랙 롤러 교환 시에는 트랙 이 슈 전체를 분리할 필요는 없다. 요거를 분리해낼 필요 없고, 요 동그란 거를 고칠 때는 교환할 때는 분리 필요 없다. 그런 얘기고, 아이들러와 스프로킷을 일치시키는 장치는 브래킷 옆에 심이다. 심, 쇠기. 일치시키는 장치는 심이다. 이런 문제도 나오고 있고, 장력 조정은 장력 조정 실린더에 그리스를 주입한다. 그리스식이고, 트랙 어저스트 나사로 아이들러를 전후진시켜 조정한다. 자, 트랙 장력을 그리스식으로 조정할 수도 있고, 트랙 어저스트 나사를 돌려서 하는 기계식으로도 조절할 수 있는데, 주로 그리스식을 많이 쓰게 되겠습니다. 요 중간 부분에 요 철판 지지하는 부분, 요게 바로 트랙 프레임인데, 요 부분에 실린더가 있습니다. 요 실린더에 그리스를 주입하는 것으로 장력을 조정하겠습니다. 자, 트랙의 정상 장력은 25mm에서 30mm다. 이것도 알아두시고요. 자, 앞부분에서 요 스프로킷에 가까운 하브롤러, 하브롤러는 싱글 플랜지형이다. 요게 자주 출제됩니다. 스프로킷에 가까운 하브롤러는 싱글 플랜지형이다. 싱글 플랜지형이 그럼 뭔가, 플랜지라는 것은 요 돌출된 테두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싱글 플랜지형은
요 돌출된 테두리, 요 롤러를 보시게 되면 요 안쪽에는 없고 바깥쪽 테두리만 있죠. 더블 플랜지는 바깥쪽 안쪽 모두 요 테두리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싱글 플랜지라는 거는 요 바깥쪽 테두리만 있는 거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스프로킥 가까운 쪽에 하부를 넣는, 그래서 싱글 플랜지입니다. 자, 무한궤도 굴삭기의 동력 전달 장치. 자, 유압식으로 하게 되는데, 무한궤도 굴삭기의 동력 전달 장치, 유압식 장치는 먼저 이 상부 회전체에서 기관 엔진부에 있는 유압 펌프가 작동을 해서 일단 유압으로 작동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상부에서 하부로 유압을 보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유압 펌프가 작동을 해서 컨트롤 밸브를 타고 센터 조인트를 통해서 주행 모터로 들어가고, 그래서 트랙이 움직인다. 자, 이 그림으로 보면 유압 펌프를 통해서 컨트롤 밸브를 통하고 다시 센터 조인트를 통해서 주행 모터에 연결돼서 트랙이 움직이게 된다. 자, 이렇게 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주행 모터는 뭐냐? 감속 기어, 스프로킷, 트랙을 회전시켜 굴삭기의 주행 동력 및 조향 작용을 담당한다. 자, 완회전과 급회전. 완회전을 우리가 스피버턴이라고 하고 급회전을 스핀턴이라고 하는데, 자, 피버턴은 한쪽만 돌게 되는 거. 스핀턴은 양쪽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서 돌게 되는 거. 턴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회전 반경은 당연히 피버턴이 훨씬 크고 스핀턴은 작게 되겠죠. 요거 알아두시고. 자, 몇 가지 이제 주요 사항입니다. 문제에 자주 출제되는 건데요. 트랙이 벗겨지는 원인은 뭐냐? 트랙 유격 이완이 클 때, 아이들러 유동윤이라고 합니다. 아이들러와 스프로킷 마모 또는 중심이 이탈됐다. 고속 주행 중 급커브를 도는 경우 트랙이 벗겨지는 원인, 트랙 유격 이완이 클 때, 아이들러 유동윤과 스프로킷 마모 또는 중심 이탈, 고속 주행 중 급커브를 도는 경우. 자, 다 예상이 되죠. 다음, 트랙 장력이 과다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나? 핀, 부싱 등 트랙 부품이 조기 마모되고 아이들러 스프로킷이 마모된다. 너무 세게 쪼으면 마모가 많이 된다. 트랙 부품과 아이들러 스프로킷이 마모된다. 그러니까 트랙 벗겨지는 원인에는 트랙 장력이 뭐클 때, 과다할 때 이런 건 없게 되겠죠. 두 개는 다릅니다. 무한궤도 굴삭기 주행 불량 원인은 한쪽 주행 모터의 브레이크 작동 불량, 유압 펌프 토출 유량이 부족하다. 스프로킷이 손상되었다. 이러면 주행이 불량하게 되겠습니다. 자, 한쪽 주행 모터의 브레이크 작동 불량, 유압 펌프 토출 유량 부족, 스프로킷 손상, 주행 불량 원인. 트랙 점검 사항은 뭐냐? 트랙 장력 규정 값으로 조정한다. 그리고 스프로킷 마모 한개 초과 시에는 교체한다. 리코일 스프링 손상되고 하부 롤러가 균열이 있거나 마멸이 발견됐을 때는 교환한다. 트랙 점검 사항이고요. 제동 장치. 주행 모터 내부 제동 장치 밸브는 주행 시에 열립니다. 네, 제동 장치 밸브는 주행 시에 열리게 됩니다. 자, 제동은 주차 제동 한 가지만 사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입니다. 네거티브 방식. 제동 장치 밸브는 주행 중에 열리고, 제동은 주차 제동 한 가지만 사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이다. 수동 해제는 불가하다. 주행 신호 시 제동이 해제된다. 그러니까 주행하면은 열리면서 제동이 해제되는 그런 원리입니다. 자, 포지티브랑 네거티브가 다른데, 요 무한궤도 굴삭기는 네거티브 방식입니다. 기본적으로 멈춰 서 있는 것이 기본이고, 주행을 하면 제동이 바로 풀리는 겁니다. 자, 포지티브 방식은 움직이는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밟아야 멈추죠. 네거티브 방식은 멈춰 있는 게 기본이고, 주행을 하면은 제동이 바로 풀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제동 장치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합니다. 자, 굴삭기의 작업 안전 사항. 자, 많은데요. 이거 하나씩 보겠습니다. 기본 작업 사이클은, 네? 굴선적선이죠. 굴삭을 하고 나면 붐 상승시켜서 선회하고 다시 적재한 다음에 다시 선회해서 굴삭하고, 굴선적선 이렇게 외우면 답 찾기 쉽습니다. 트레일러 상차 시에 경사대는, 자, 10에서 15도, 작업장치는 뒤쪽으로 한다. 경사대를 받칠 때 10에서 15도로 받치고, 그다음에 작업장치는 뒤쪽으로 해놓습니다. 타이어식 굴삭기 안전을 위해서 아웃트리거를 받치고 작업합니다. 앞쪽에 아웃트리거를 딱 받치고 작업을 해야 앞으로 쓰러지지 않습니다. 타이어식 굴삭기 안전 위에 아웃트리거 받치고 작업한다. 한쪽 트랙을 들때 부망 각도는 90에서 110도 범위. 주행 시 버킷 높이는 30에서 50cm로 한다. 주행 시 버킷 높이는 30에서 50cm. 일반적으로 건설기계 장비 중량에 운전자 무게는 포함되지 않는다. 운전자 무게에 포함되지 않는다. 작업장에서 이동 선회할 때는 가장 먼저 경적을 울린다. 가장 먼저 경적 울립니다. 이상 소음이 발생했다. 주행 중에 냄새 나면 다른 거 하지 말고 즉시 정지하고 점검한다. 즉시 정지하고, 정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즉시 정지하고 점검한다. 작업 중지 시 파낸 모서리 구덩이 끝단으로부터 장비를 이동시킨다. 끝단에 있다가, 파낸 모서리 끝단에 있다가 굴러 떨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끝단으로부터 멀리 장비를 이동시킨다. 주행 시 가능하면 평탄한 지형에서 하고, 엔진은 중속, 작업장치는 전방을 향한다. 주행 시 평탄 지형을 가고, 엔진은 중속, 작업장치는 전방을 향해야 되고, 습지용 슈 사용 후에는 반드시 주행장치 베어링에 주유를 해야 된다. 자, 다 씻겨 나갔겠죠? 그래서 습지용 슈 사용 후에 주유해야 된다. 베어링에 주유해야 된다. 암석 토사 평탄 작업 시 선회 관성 이용하면 안 된다. 관성 나오면 이용하면 안 됩니다. 관성으로 작업하면 안 된다. 이렇게 외우세요. 콘크리트 매설 후에는 그 위에 토사를 쌓아 파손되지 않도록 조치 후에 서행한다. 토사 쌓고 조치 후에 서행한다. 견고한 땅을 굴삭할 때는 버킷투스로 이빨로 표면을 얇게 여러 번 굴삭한다. 한 방에 하는 게 아니라 버킷투스 이빨로 얇게 여러 번 굴삭한다.
굴삭 작업 시 암을 완전히 오므리거나 완전히 펴서 작업하지 않는다. 어떤 이 유압 실린더에 여유가 있어야 돼요. 암을 완전히 오므리거나 완전히 펴서 하지 않는다. 작업 시에 실린저 행정의 끝에서 약간 여유를 남기도록 운전한다. 작업한다. 요 두 개는 같은 말이겠죠. 자, 건설 장비의 일반적인 점검을 그럼 알아보겠습니다. 운전 전 점검, 운전 중 점검, 운전 후 점검으로 나눌 수 있겠는데요. 먼저 이 운전 전 점검이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자, 운전 전에는 냉각수, 그 다음에 엔진 오일 냉각수 연료 수준 점검하고 보충을 합니다. 엔진 오일 냉각수 연료 수준을 점검하고 보충한다. 유압류와 브레이크유, 배터리, 장비 외관, 와이어 로프, 후크 블러, 조향 핸들, 주차 브레이크까지 점검합니다. 운전 전에는 엔진 오일 냉각수 연료 수준 및 점검 보충, 다음 유압류, 브레이크유, 배터리, 장비 외관을 살펴보고 와이어 로프와 후크 블러, 조향 핸들과 주차 브레이크까지 점검합니다. 자, 운전 중 점검 상황은 뭐냐? 차에 앉았다. 자, 엔진, 제동장치, 주차 브레이크, 각종 스위치와 윈드실드, 와이퍼, 워셔, 그리고 엔진 배기가스 및 소음 체크하고 유압 배관 및 호스, 그 다음에 조향장치, 트랜스퍼, 기어박스, 모드 변경 기능을 점검합니다. 운전 중에. 자, 엔진, 제동장치, 주차 브레이크, 각종 스위치, 윈드실드, 와이퍼, 워셔, 엔진 배기가스 및 소음, 유압 배관 및 호스, 조향장치, 트랜스퍼, 기어박스의 모드 변경 가능 점검. 자, 몇 개 헷갈릴 게 있겠죠? 자, 유압 배관 호스 운전 중에 점검합니다. 자, 운전 후에는 연료 탱크에 연료 가득 보충합니다. 다음 평탄 단단한 지형에서 주차해놓고 안전장치를 해놓습니다. 작업장치 각 부분 마모 상태 점검하고 오일 누유를 점검하고 볼트너트 이완 상태 점검, 에어탱크 침전물 배출, 장비 가동 일지를 작성한다. 운전 후 점검, 탱크 연료 가득 보충, 평탄 단단한 지면에 주차하고 안전장치한다. 작업장치 각 부분 마모 상태 점검, 오일 누유 점검하고 볼트너트 이완 상태 점검, 에어탱크 침전물은 배출시키고 장비 가동 일지를 작성한다. 운전 후 점검. 자, 다 알아봤죠? 자, 건설 장비 정비 점검, 정기 정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기적으로 어떻게 정비해야 되냐? 주간 정비 50시간, 분기 정비 500시간, 반년 정비 1000시간, 연간 정비 매 2000시간,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주간 정비가 아닌 것은, 분기 정비인 것은, 반년 정비 아닌 것은, 이렇게 문제가 나오겠죠? 주간 정비 매 50시간마다는 뭘 체크하냐? 연료 탱크 침전물 배출, 배터리 전액 점검, 오일류 점검, 펜벨트 장력 점검, 연결부 그리스 도퍼 주의. 자, 매 50시간마다 연료 탱크 침전물 배출, 배터리 전액 점검, 오일류 점검, 펜벨트 장력 점검, 연결부 그리스 도포 및 주의. 자, 50시간마다 주간 정비입니다. 다음, 분기 정비 500시간마다 무엇을 합니까? 작동부 오일 점검 교환, 오일 필터 교환, 라디에이터 오일 쿨러 점검, 브레이크 디스크 마모 체크, 주 계기판 램프 및 라이트류 점검. 자, 교환이 두 개 들어왔어요. 오일 점검 및 교환, 오일 필터 교환, 500시간마다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라디에이터 오일 쿨러 점검, 브레이크 디스크 마모 체크, 주 계기판 램프 및 라이트류 점검, 매 500시간마다 하는 분기 정비입니다. 반년 정비 매 1000시간마다 보겠습니다. 감속기, 선내 기어 케이스, 유압 펌프 오일 교환, 작동유 여과기 교환, 엔진 밸브 조정, 연료 분산 노즐 점검, 냉각계통 내부 세척, 발전기, 기동전동기 점검, 어큐뮬레이터 압력 점검, 매 1000시간마다입니다. 다시 한번, 감속기 선액 기어 케이스, 유압 펌프 오일 교환. 자, 여기 다 오일 교환입니다. 감속기 오일 교환, 선액 기어 케이스 오일 교환, 유압 펌프 오일 교환. 오일 교환 훨씬 많죠? 자, 작동부 여과기 교환, 엔진 밸브 조정, 연료 분산 노즐 점검, 냉각계통 내부 세척까지, 발전기, 기동전동기, 어큐뮬레이터 여기 나왔어요.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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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년 1000시간마다 점검하는 겁니다. 다음, 연간 정비 2000시간마다 뭐 하냐? 대부분 다 교환입니다. 교환. 다 교환입니다. 트랜스퍼 케이스 오일 교환, 엑셀 케이스 오일 교환, 작동유 탱크 오일 교환, 작동유 탱크 오일 교환, 탠덤 구동 케이스 오일 교환, 자동장치 오일 교환, 유압 오일 교환, 냉각수 교환. 자, 다시 한번. 트랜스퍼 케이스 오일 교환, 엑셀 케이스 오일 교환, 작동유 탱크 오일 교환, 탠덤 구동 케이스 오일 교환, 자동장치 오일 교환, 유압 오일 교환, 냉각수 교환. 자, 매 2000시간마다 하는 연간 정비였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건설기계 작업장치 점검사항 여기다 왔습니다. 장비의 그리스 주입은 정기적으로 한다. 당연하겠죠. 그리스 주입은 정기적으로 한다. 엔진오일 교환 시 여과기도 같이 교환한다. 여과기는 소모품. 엔진오일 교환 시 필터, 여과기도 같이 교환한다. 최근에는 부동액 4계절 모두 사용 가능하다. 작업 중 갑자기 유압이 상승되지 않을 때는 언제냐? 오일 펌프, 오일 탱크, 릴리프 밸브 점검하는 건 맞습니다. 다 오일 펌프 탱크 릴리프 밸브. 자, 벨펌탱. 예? 벨펌탱이죠? 벨탱펌. 벨탱펌. 요건 다 오일 탱크 부품입니다. 하지만 자기 탐상법에 의한 균열 점검은 하는 거 아닙니다. 작업 중 갑자기 오일 상승되지 않을 때, 유압 상승되지 않을 때 벨탱펌 점검한다. 자, 버킷투스는 소모품입니다. 교환해줘야 됩니다. 3분의 1 마모씩 교환하고, 습식 흡입 스트레이너. 스트레이너가 여과기죠? 네. 습식 흡입 여과기는 소모품 아닙니다. 네. 습식 흡입 스트레이너 소모품 아니다. 아워미터, 이 시간계는 어떤 역할을 하냐? 가동 시간에 맞추어 예방정비, 오일 교환, 각 부위 정기적으로 주유를 위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예방정비, 오일 교환, 각 부위 정기적 주유를 위해서 설치한다. 아워미터. 굴삭 작업 시 릴리프 밸브 고장 시에는 유압 저하로 작업 능력이 떨어진다. 릴리프 밸브 고장 시에 유압 저하로 작업 능력이 떨어진다. 릴리프
밸브가 최고 압력을 제한하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고장 나면은 유압이 잘 설정이 잘 안 되겠죠. 유압이 저하돼서 작업 능력이 떨어진다. 추진축의 스플라인 마모 시 주행 중 소음 및 추진축 진동 발생이 된다. 추진축의 스플라인. 아, 이거 어디부터 있는 거야? 자, 추진축의 요 추진축이죠. 추진축의 스플라인. 스플라인. 자, 여기 슬림 조인트를 보시면 요 요걸 확대하면 요 스플라인은 요렇게 생긴 겁니다. 동그란데 요 그 톱니 모양이 쭉 있어가지고 요렇게 생긴 게 스플라인입니다. 그래서 스플라인에 마모가 생기면 요 추진축에 진동이 발생하고 소음이 발생한다. 아,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